저 바가지 바켓스 저거하고 요 카메라하고 바우 방향 해서 자이빙 준비. 자이빙. 다이빙 할 때는, 태킹 할 때는 빨리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이빙 할 때는 뭐 그렇게 빨리 안 하셔도 돼. 얘기했듯이 자이빙 때는 힐이 안 돼요. 이렇게 풀릿하게 가기 때문에 요 수평만 맞춰서 천천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계속 밀고 계세요. 그렇지. 자. 그렇지. 네. 이거는 그날 해상 가서 해보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안 했어요? 아니, 하셨어요. 다 자이빙 하셨어요? 그때? 오. 안 했어. 반대방향으로 각인 다쳤어요. 잘하셨어요. 자, 다음 분. 자연스럽게 자연이 되죠? 맞아요. 예. 네. 이거 나오긴 그럼 그 자이빙이야. 자, 한 맞아. 이제 한 번씩만 더 해 보시고. 바람이 약해도 자이빙 다 되지.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아니요, 더 계속 두세요. 자. 자, 그렇지. 네. 지금, 예, 네, 러더 중앙이 안 됐죠. 그죠? 다시 한 번. 자이빙 준비. 시트를 다시 잡으세요. 그, 다 놓으시고. 꼬이니까, 예. 자, 자이빙. 자, 러더 중앙. 그쵸, 예. 그렇지.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거. 지금 이걸 시트를 놓고 줄을 잡고 계셨잖아요. 그죠? 잠깐 나와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이빙 할 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와서 이걸 잡고 계실 때 이걸 잡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오시면서 사실 이거 안 잡아도 돼요. 짧을 때는. 근데 길 때는 이걸 원래는 이렇게 있을 때 오면서 몇 번 이렇게 감아주고 이걸 이렇게 채주거든요. 확 돌라고. 근데 사실 이것도 안 해도 되기도 해요. 그냥 자연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기본은 이걸 해주면 편하다는 얘기인 거고 자동으로 갈 때는 자, 자이빙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면 딱 넘어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냐면 이게 여기 걸린단 말이야. 이렇게 길게 나갔을 때는 요때 자이빙을 하면서 이렇게 자이빙 하면서 잡아주고 이렇게 놓잖아요. 이 손은 여기 이거는 잡고 계셔야 돼. 이건 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이제 놔줬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이걸 잡아야죠. 왜냐하면 이걸 잡고 있다가 이걸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트는 항상 이 손이 이걸 놔주고 자유롭게 했을 때 여기서 딱 잡고, 그죠? 이 밑에서 잡은 상태에서 이걸 당기면 안 돼요. 여기서는 바람을 받고 나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오시면 돼. 그 다음에 이 손을 잡고, 이해 가시죠? 이건 내가 이제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고, 아까는 짧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동작할 때, 자, 한번 땡기시고 이렇게 오고, 자, 이건 놨잖아요. 놓고 이 줄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놔야지 이렇게 자동으로. 이해 가시죠? 자, 빨리 해. 아, 그럼 두 분. 그렇죠. 네. 이럴 때는 풍화를 딱 받고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러더가 좀 더 돌아가도 바로 그냥 이거 조정만 하시면 되니까 너무 급하게 막 안 하셔도 돼요. 잘하셨어요. 다음 분. 자이빙. 계속 빵이시고 여기도 스톱. 그거 누구, 예, 놓치, 넘어가야죠, 예. 그 다음에. 자, 다시 한 번. 자, 자이빙. 그리고. 예. 아니, 이걸 놓으면 안 되지. 이 손은 아직까지는 잡고 있어야죠. 아, 잡았어요? 그, 예, 이걸 놓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넘어와야죠. 그, 예, 그렇죠. 천천히. 그렇지. 이, 지금 넘어, 이걸 놓은 순간에 같이 놔버린 거예요. 다시 한 번. 자이빙. 하고, 자, 땡기시고. 그렇죠. 넘어왔으니까, 엉덩이 넘어가시고. 아, 그렇게 하셔야 돼. 잡고, 자, 자, 자. 한번 넘어가세요. 예. 네. 넘기고, 이제 넘어왔죠. 그렇지. 예. 네. 됐어. 박수. 다음 분. 저 자신감. 아, 네, 그만. 그렇지. 자이빙. 그래도 되고. 그걸 떼어도 되고. 자, 자이빙 준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 그렇지. 자, 자이빙. 박스까지 가서 중립. 그렇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어, 됐어. 다시 한 번. 그럼 아까처럼 자리 이동하는 거 똑같이 자리 이동을, 왜냐면 부비는. 그 전에 군데기 떼야 돼요. 그렇,
아니 이거는 붕뱅이를 떼기 전에 이 바란스는 수평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조정을 안 해도 돼. 그렇게 막 급하게 안 해도 돼.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고 미리 중앙에서 이렇게 살살 봐가면서 넘어가도 되고. 얘가 딱 멈추기 전에 내 움직여도 되고. 이거는 왜냐면 이 상태 그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힐이 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편하게 움직이면 되지. 멈추고 움직여도 되죠? 멈추고 움직여도 돼. 이거만 조정이 되면. 자, 다이빙. 계속. 지금 땡기면서? 그러면 늦지. 잠깐 나와봐. 내가 한번 다시 보여줄게. 여기서 스톱. 내가 해볼게. 아, 나 대가리. 지금 자이빙에서 이게 다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팔이 그렇게 길자. 뭐 가제트도 아니고 이게 쫙 당겨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미리 할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당겨주다가 어느 정도 오잖아. 그럼 급하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럼 요 정도만 당겨주고 넘어오게끔만 해주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내가 요거만 바란스만 잡아주면 되는 거지. 이거만. 내가 먼저 이렇게 갈 이유는 없고 여기서 이거만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그때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줄 땡기는 거. 자, 자이빙하면 이렇게 한번 쑥 땡기고 넘어오면서 딱 땡기고 이거 놨잖아. 그럼 여길 잡아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그렇지. 이거를 땡기고 이걸 잡아야 돼. 이걸 놔버리고 이걸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걸 잡고, 이거 잡고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고. 여길 잡아야지. Understand? 어느 순간에서 잡아 당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면.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당기고, 그렇지. 이 상태에서 넘어오잖아. 그렇지. 살짝 당겨주고, 러더 중앙 놓고,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옳지. 확실히, 한 번만 더. 자이빙 준비. 자, 자이빙. 그리고 한번 당겨주고, 그렇지. 자이빙 계속 가야지. 그러고 더 가서, 그렇지. 여기서 자, 중립 넘어오고, 그렇지. 오케이. 맞아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넘어와도 되는 거야. 이거는. 다음 분.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쭉 가시고. 네, 여기서 넘어왔다. 중앙. 그쵸? 그치. 그렇죠. 네. 앞에 이렇게 되게 되면 중심을 내가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자이빙 준비. 자이빙. 러더 가면서. 네, 쭉. 자, 여기 러더 중앙. 그렇죠. 예. 자, 이때 아까 좀 넘어오시면서, 그러니까 이 줄을 시트를 잡고 계실 때 이걸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 이걸로 이렇게 당기셔도 돼요. 그러려면 이 줄은 내가 잡고 왼손에 잡고 계시고 이걸 당기시고, 만약에 왼손에 안 잡고 계시다 그러면 그냥 요 정도면 요걸로 해도 되겠다 그러면
요것만 땡기셔도 돼. 그걸 땡겼다가 이렇게 풀어주면 되거든요. 자이빙 준비. 자이빙. 아이, 아이. 요것도 팔을 이렇게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잡. 예, 거길 잡고 이렇게 딱 붙이세요. 붙이고 요걸 힘만 이렇게 딱 주시면 돼. 그죠? 네. 자, 자이빙. 그러면 중립. 그 다음에, 예, 그걸 땡기고 중립.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예. 됐어요. 여기 넘어오는 건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요거랑 요 컨트롤만 하시면 돼요. 자. 풍화 때는 좀 앞쪽 중심 쪽으로 앉잖아요. 아, 풍화 때는. 근데 풍화 때는 약간 뒤쪽으로 살짝 와도. 그건 뭐 왜냐면 이제 풍압이 그러니까 예 앞으로 가기 때문에 중 뒤쪽으로 와. 예. 최대한 뭐 이렇게 앉을 때도 있어요. 여기 앉을 때도. 왜냐면 배가 이게 이렇게 들릴 때도 있거든요. 배가 캡사이즈가 되면 이렇게 날라가. 여기 앉아있다가 이렇게 날라가. 이게 이렇게 들린다고? 어? 불화 같아요? 아니요,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말이에요. 무서워서 타겠어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러더를, 예, 가면서. 그렇지. 가면서, 예, 넘어오고, 그쵸, 러더 중립. 그렇죠? 잡았죠? 예. 오, 잘하셨어요. 응, 잘하셨어요. 자, 내려오시고. 자이빙이죠? 천천히. 아직도 너무 어려워. 천천히. 그치.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그렇죠. 살짝 당겨주고 러더 중앙. 그렇지. 오, 잘하셨는데? 되네요. 오. 완전 잘하셨는데? 자, 다시 한번. 자이빙 준비. 자, 자이빙. 그렇지. 오, 여유로워. 그렇죠. 러더. 그렇지. 넘어왔어요. 됐어. 그렇지. 이거지. 자, 다시 한번. 자이빙 준비. 자이빙. 살살 땡기시면서. 자, 그렇지. 자, 땡기고, 러더 중앙. 그렇지. 오, 좋았어요. 박수. 이제 다 잘하시네.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다 잘하시네. 이게 이제 처음에 엉덩이가 좀 늦게 떠서 처음엔 그랬잖아요. 이제 자동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죠? 그게 구분 동작을 하면서 자연 연속 분할이 되는데 이제 이 포지션별로 여기 앉냐, 여기 앉냐, 여기 앉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틀리냐면 지금 이 정도 각도면은 바로 이렇게 올리면 풍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힐이 되는 정도예요. 이거는 이 정도 코스면.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코스였는데 이 정도 코스면은 이렇게 와서 힐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발을 걸고 있어야 돼. 이게 바람이 세면 이게 힐이 돼. 이것도 이 정도도 힐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정도로 내려가. 요 정도로 내려가면 살짝 요 정도 뒤로 와도 돼요. 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람이 강풍이 오면 힐도 돼요. 요 뒤가 들려. 파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완전 데드론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다 풀어주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들어와요. 왜? 이게 지금 풍압이 세일에 전체 다 받아버리면 무게 중심이 열로 다 간다고 이게.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배가 이렇게 캡사이즈가 될 때 일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떨어져 앞으로.
여기 안 맞죠. 이건 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러더를 여기를 잡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당기면 이게 시트가 지금 이렇게 잡고 여기를 잡고, 예?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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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중심을 여기서 잡아야 되니까 이걸 갖고 조정을 해요. 여기서 올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잡는 요령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든가, 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든가. 정 안 되면 막 이렇게 가도 해요. 이렇게 제껴놓고, 이게 불편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는. 여기 잡고도 해. 그럼 놨다 풀었다. 이것도, 파도가 계속 이렇게 여기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가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고 이 파도가 계속 교대를 하니까 이 파도를 타고 넘어갔다. 이렇게 파도를 탔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소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뒷파도가 이렇게 와요. 그럼 배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파도를 타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싹 올라와서 타가지고 또 이렇게 내려가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다가 파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파도를 타고 가는데 이쪽 왼쪽에서 파도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 그럼 파도를 탔어요. 여기서 파도를 탄 거야 지금. 그럼 다시 이렇게 또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파도를 타고 또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당겨줘야죠. 그러니까 이 일정하게 바람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당겨주고, 자, 파도에 탔어요. 파도 탈 때는 이렇게 내리잖아요. 파도에서 내려갈 때는 이걸 풀어줘야지.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계속 바람은, 일정한 바람이 계속 여길 받는 거고, 이 파도는 간격이 있으니까, 그걸 봐가면서 이제 쭉 가면서 이걸 타고, 만약에 이 정도 옆에서 파도가 오잖아요. 그럼 옆에 파도는 또 이렇게 타다 보면 자이빙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때는 이게 이 최대한 이렇게 나가 있을 때 이 직각으로 이 90도 방향으로 나가 있을 때는 바람이 살짝만 돌아도 이게 배가 살짝만 돌아도 이게 그냥 자이빙이 확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러더를 자이빙 한다 해서 컨트롤 안 해도 그냥 와일드 자이빙이 돼버려. 그리고 파도를 이렇게 타다 보면 이렇게 껐덕껐덕 돼요. 배가 파도에서 타니까. 그러다 보면 파도를 잘못 타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그냥 넘어와. 그러니까 이거는 런을 이렇게 탈 때는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이거 조정을 빨리빨리 해주고 놔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타시는 풍화를 탈 때 이제 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좀 올려서, 그래야지 내가 컨트롤이 좀 돼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서 완전 120도까지 이게 그거 이제 바이더리라 그래서 이게 지금 요각이 90도 각이잖아요. 여기서 110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붐이. 그러면 그건 이제 파도하고 바람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와일드 자이빙이 돼요. 그때 자동으로 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이빙 하면서 이걸 그냥 이거 언제 어느새 이걸 할 새가 어딨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한번 쫙 당겨주는 거야. 쫙 당겨주고 그냥 자이빙 되니까. 그럼 나는 요거만 여기서 요거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움직이는 게 와일드 자이빙인 거야. 그래서 풍아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 또 가게 되면 풍아 탈 때는 항상 요 정도 각 정풍으로 가지 마시고 요 각에서 풍상으로 이렇게 올리셨다가 그걸 올리면 이걸 당겨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당겨줬다가 또 풍아로 내려가면 이렇게 또 풀어주고. 그죠? 자, 올리면 땡기고, 내리면 풀어주고.
이거. 자, 다음 분. 자이빙 다 해보셨죠? 안 했지? 안 했잖아. 해보세요. 나머지 시간에 이랬어. 좀 더 땡기세요. 더, 더, 더. 됐어. 자, 자이빙 준비. 이거는 놓으시고. 자이빙. 지금 그거 다 안... 한 번만 다시 해봐요. 자, 자이빙 준비. 지난주에 안 한 거야, 자이빙.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누가? 뭔가 이상해죠? 자, 내가 보세요. 뭐가 안 되는 내가 딱 그대로 보여줄게. 아무 네? 생각 없어. 어? 이거는 잡고 있고, 이거는 잡고 지금 이렇게 막 말아갖고 잡고 있었잖아요. 어? 이렇게 잡았잖아. 이렇게 잡지 말라 그랬죠? 이걸 잡고 자이빙 하는데, 이렇게 들어왔어. 여길 땡기라 그랬지, 이걸 땡기라 그랬어요. 자, 이걸 땡기고, 이걸 또 놓고, 또, 막 이래. 땡겨도 되는데, 자. 이 경우에 시트를 이렇게 다 가지런히 내 앞으로 놓든지 바깥으로 놓든지 걸리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땡기고 잡어. 잡은 상태에서는 이제 돌잖아요. 그럼 이걸 잡고 이걸 하는 거나 여기 잡고 이걸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러더가 이렇게 와서 땡기면, 자, 돌 때 이렇게 땡겨놓고 오면서 잡고 살짝 땡겨주고 여기서는 이제 중립이 돼야지, 그죠? 그럼 이건 잡고 바람을 받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람 받으면 놔. 그 다음에 러더가 지금 너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 살짝 밀어주잖아. 그럼 이게 풀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트를 이거 놓은 상태니까 여길 잡아야지. 그 다음에 이걸 놔주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더 풀리겠죠. 이건 잡고 있어야 돼, 그래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앙에서 바란스만 잡아준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와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 이거는 조정이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길 이렇게 잡지 마시고 여길 잡으시라고. 이 앞을 이거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람을 이렇게 쭉 잡아 바람을 받으면 이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아니요. 어디 딴 데. 자, 자이빙 이렇게 땡겼어요. 잡았잖아. 그 다음에 오죠. 오면서 풀리고 요거 살짝 당겨주고, 자, 러더 중앙에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잡고 내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당겨지는 거니까 이걸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걸 놔주고, 자, 이 상태에서는 러더 조정이 되죠. 내가 잡고 있으니까 여길 잡아야지. 잡고, 자, 여기서 조정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죠. 이거 놨으니까 이거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냥 풀어주고 이렇게 잡으면 돼. 그 다음에 이 손 여기를 잡지 마시고 여기를 잡으시라고. 여기를 잡아야지 이걸 놓고 땡기고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그러니까 러더는 항상 이 중앙에서 요 컨트롤이 돼야지, 이건 뭘로 이렇게 오든,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오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는 방향만 잡아주면 되니까, 어떻게 잡든 간에. 자. 이거 잡을 때,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치. 여기서는 자이빙은, 태킹 풍상으로 올 때는 이걸 자꾸 당겨줘야 되잖아요. 풍하로 내려갈 때는 이게 바람을 받고 쭉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놔줘야지. 이건 뭐 이게 지금 짧으니까 길게 나가 있다면 이렇게 슥 이렇게 쭉 잡았다가 이렇게 놨다가. 오늘 좀 집중력이 흐린다. 왜요? 자, 자이빙 준비. 자, 이 또 잘못됐잖아. 이렇게 잡고 계실 때 이걸 시트를 이렇게 올리라 그랬어요? 이 바깥으로 빼라 그랬지. 자, 자이빙 준비. 발이 왜 그 발이 나가? 이 발이 나와야지. 아, 자이빙. 자이빙. 그 손은 왜 그걸 잡아요? 뭐 당겨주고. 자, 러더 중앙. 그렇지. 그렇지. 그거 잡고. 예. 네. 그렇지. 천천히. 오케이. 잘했어요. 근데 그걸 잡고 바람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라고. 자, 다시 한번. 저길 당겨야지.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옮기면 저 줄을 당길 준비해야지. 그쵸, 러더 중립. 그렇지. 천천히 해도 돼요, 여기서는. 바람을 받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러더가 중앙에서 계속 배가 가야 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했지. 너무 생소해. 이제 자이빙 한 번 더 해보자. 마지막으로 두 번만 더 해보자. 다른 분들은 다 잘했어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하면 그렇게 잡고, 저걸 잡아야지. 그렇죠. 좀 앞으로 당겨. 그렇죠. 예. 네. 자, 자이빙. 러더 당기고. 자, 넘어왔어요. 자, 러더 중앙. 그렇지. 그 다음에 올. 예, 잘했어요. 오케이. 한 번 더. 왜냐면 이쪽 가고 이쪽 가고 틀리잖아. 자이빙 준비. 자이빙. 그렇지. 예, 네, 그렇지. 그거 이제 땡기고 살짝. 그렇지. 자, 러더 중앙. 그 다음에 뭐야. 아니 아니 왜 이 거꾸로 돌아요. 잘하다가. 다시 한번.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그렇지. 자, 러더 중앙. 이럴 때 봐봐. 지금 엉덩이가 여기 남아 있잖아요. 엉덩이는 항상 중앙에 잡으라고 그랬지. 오, 좋았어. 엉덩이, 왜냐면 여기 있으면 이게 풍축이 지금 바람이 딱 같이 바꿔 넘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야. 또 캡사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잡. 왜 여기서는 수평하게 가더라도 바람을 받아버리면 배가 힐이 돼요. 그 순간에 떨어지는 거. 물에 빠지는 거. 캡사이즈. 아, 아하. 자, 자이빙 준비. 손을 바꿔야죠. 예, 네, 그렇게 잡고. 그렇지.
다이빙 준비. 좀 앞으로 가세요. 네, 더. 왜냐하면 이거 이 줄을 잡으려면 내가 이동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안 잡힌단 말이에요. 자이빙 준비. 자이빙. 손을 바꿔야지 지금. 네, 그렇죠? 그렇지. 다시 해야지 당연히 지금. 자, 자이빙 준비. 아니 지금 손을 지금 그렇게 잡으면 어떡해. 그렇죠. 아니 바꿔야죠. 시트를 왼손에 잡아야지. 놔보세요. 이 시트는 지금 이렇게 이 왼손 오른손. 에? 근데 내가 이걸 두 개를 다 잡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높게 잡아요. 그렇지. 높게 잡고. 그렇게 잡고 지금 여기 앉아서 자 이걸 잡아보세요. 이 줄이 잡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몸을 숙이든가 자리 이동하든가 해야지. 너무 그렇죠. 자 더 중앙에 맞고 그렇죠. 그렇지. 한 번만 내가 더 보여줄게. 지금. 이게 나와보세요. 이거 너무 뒤로. 너무 뒤로 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집중을 안 하는 거지. 왜 안 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안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이걸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하려고? 지금 이 상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난 뒤집어진 거예요 벌써.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태킹 자이빙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포지션이 이리 갔다 이리 갔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지. 여기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 자이빙하고 이렇게 잡고 오면 이걸 잡아야죠. 여기서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잡혀요. 여기 이걸 잡고 당기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 오면 이걸 잡고 자 왔잖아요. 중앙에 오잖아 지금. 그럼 여기서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 이러고 있으면 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논 상태에서 이걸 잡으라고 이렇게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잡으면 돼요. 보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자 앉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지금 여기가 풍축이잖아요. 노고전부터 크로스홀드 빔 이렇게 내려가는 코스를 내가 그 방향에서 풍하로 내려가는 거 풍상으로 올라가는 거 그것만 연습을 한번 하고 한 번씩 다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이 노고존에서 탈출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내가 앉아 있는 방향에서는 무조건 땡기는 거. 이쪽에 앉든 이쪽에 앉든 무조건 내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땡기는 거. 그럼 노고존에서 이걸 이제 풀어놓은 살짝만 잡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바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대로 이제 받으려면 이걸 풀려있는 상태니까 타이트하게 이렇게 당겨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가는 방향이 첫 번째 방향이 크로스 홀드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 홀드는 바람의 45도 방향, 그러니까 풍축의 45도 방향으로 가는 거를 보통 45도라고 그래요. 더 30도로 가는 배들도 있어요. 요즘은 20도도 가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요런 딩기는 평균 45도 방향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이게 이제 크로스 홀드, 그 다음에 이제 풍하로 계속 내려가잖아요. 풍하로 내려갈 때는 지금 요 정도가 이걸 뭐라 그래요? 예, 빔리치. 45도에서 요 정도 한 60도 될, 60도? 예, 빔리치.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세일 형상도 다 틀려져요. 그러니까 가는 각도에 따라서 이 빔 코스면 요 정도 빔 코스. 빔에서 풍상으로 올린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노고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럼 또 이렇게 당겨줘야지. 시트를. 자, 이렇게 당기면 바람을 너무 들어갔어. 이렇게 딱 바람을 받았을 때 요게 이제 제대로 된 거고, 여기서 풍화로 떨구면 가는 만큼 요걸 싹, 지금 여기 텔테일 있잖아요. 이 밖에 지금 녹색 라인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죠. 원래는 홀드가도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지금 바람이 저거 하나라 그렇지 몇 개 있으면 이것도 같이 이렇게 털리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가는 게 제일 맞는 그 텔테일 이 세일 운영 트림법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거 안에 거가 운영이 될 때 이 바깥에 게 이렇게 털리면 풍상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요 밑에 게 이렇게 털리면 풍하로 이렇게 살짝 틀어주는 거예요. 자, 이 바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내 안쪽 게 털리면 풍하로 러더를 조정을 해줘야 되고, 저 바깥쪽 게 떨리면 풍상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두 개가 딱 나란히 갈 때가 그 코스가 딱 맞는 거예요. 그 바람의 코스가. 그래서 지금 크로스 홀드 방향이 지금 저 바깥쪽에 딱 털릴 때 같은 방향이라 하면 이제 이 밑으로 풍하로 내려갈 때도 이게 똑같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는 방향은 맞았는데 이 세일 트림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일 트림을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요걸 보면서 이걸 살짝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빔 코스는, 예, 이렇게 90도로 딱 됐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주고, 보통 이제 90도 방향으로 90도 이상 이하로 내려가면 이 텔테일이 바뀌어요. 이게 이 정도 되면 일자로 이렇게 밑으로 쳐지고, 그 다음에 빔에서 밑으로 이렇게 요 정도 내려가는 걸 뭐라 그랬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풀러주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런인데, 이거 지금 풍하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다 잊어버리셨네.
자, 그러면 자, 크로스홀드, 빔 리치, 빔 런이 이제 중간 방향이니까 쿼터 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내려오면 데드런. 근데 이것도 명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도 까먹었네. 그래서 이 풍상으로 올릴 때는 올리잖아요. 시트를 당기죠. 풍하로 내릴 때는 시트를 풀어주고. 예. 이게 브로드리치, 브로드런, 그 다음에 데드런, 데드런 같죠? 다 풀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더 꺾으면 자이빙이 되는 거잖아요. 자이빙을 안 하고 다시 풍상으로 올리는 거는 올릴 때 자 이렇게 올리면 그러니까 계속 이 타이트하게 시트를 만들어 바람이 받게끔 계속 그죠? 펄럭펄럭이지 않고 계속 이게 풍압을 받게 이걸 당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는 계속 가는 거예요. 풍상에 만약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 놓은 상태에서 이걸 올리잖아요. 이 정도만 이렇게 놀면 그냥 노고전이 되는 거야.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겨줘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아니, 쉬다가 보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니까 네. 넘어갈 것 같아서 노고전 쪽으로 틀어가지고 계속 이게 펄럭펄럭 되게 자. 안 넘어가려고. 네. 네, 빠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펄럭펄럭 되는 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아까 이렇게까지 돼가지고 자꾸 잡아 당기면 여기가 자꾸 들리던데.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면 바람이 있을 때는 홀드가 그러니까 풍상 바람 받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쉽게 네. 여기서 이렇게 뭐 당긴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렇죠. 그거 하는 순간에는 자빠지겠더라니까.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그냥 노고전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 이제. 요 자세도 틀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런 자세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그냥 앉잖아요. 근데 풍상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앉는 자세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다가 이렇게 힐이 되잖아요. 그러면 뒤로 더 무게중심을 뒤로 빼.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또 더 빼. 그 다음에 더 이렇게 더 빼. 더 빼요. 이렇게 뺐는데도 여기 잡으세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소리 들으라고 뭐 그러면 이제 여기 앉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밸런스.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 벨트를 걸잖아요. 이 걸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노고전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 풍상 이걸 아셔야 돼. 그날은 바람이 약하니까 여기 다 앉아서 탔잖아요. 풍상으로 돼서 힐이 되면 이거 갖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엉덩이 갖고 이걸 갖고 조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근데 봐, 이렇게 타잖아요. 그날 이렇게 탔으면 못 나왔어요. 그 다음날 못 일어. 그럼 자, 이렇게 타잖아요. 이렇게 타다가 여기서 이제 태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태킹을 밀어. 그러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킹을 하기 전에 내 몸은 일단 올려야 되고, 그러면 힐이 살짝 되잖아요. 그러면 잡고 이걸 내가 반동의 힘이 약해. 그러면 딱 올려서 이거 잡고 밀고 바로 이럴 때는 태킹함과 동시에 똑같이 힐이 돼요. 그러면 잽싸게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부터 눌러야 돼. 이게 누르고 자 이렇게 왔죠. 발을 걸어야지. 하나는 발을 걸고
자, 이 상태에도 똑같이 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앉아보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또 걸고 이게 나오는 거야. 걸고 나와서 이렇게 잡히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맞는 거예요. 처음 타실 때 코스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수평하게 가다가 통상으로 올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풋벨트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니어도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가 이제 이 자세가 항상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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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돼. 이 정도로 내가 컨트롤을 이걸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돼요. 하다 보면 이 정도까지 가려면 멀어. 아니 멀어. 그날 사실은 바람도 없었어도 그거 연습 충분히 돼요. 예, 네, 바람이 있으면 힐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바람이 있었어도 겁신하니까 이게 내가 이 배 밖으로 나간다는 게 겁신하니까 자꾸 노고전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더라고. 야, 그러니까 고를 그거 한번 불러봐 줄래요? 느낌 어떤지 한번. 야, 저쪽으로 저쪽 저쪽에서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봐요, 재밌어요. 예. 자, 이걸 잡아야죠. 예. 잡으시고. 아니,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쭉 나간다는 게? 러더는 러더, 러더, 러더. 예. 이제 이거 걸로 와야 돼요. 이렇게. 되죠? 예. 돼요. 근데 생각보다. 아니, 그러니까 해상에서 이게 하다 보면 다 돼요. 빠질 것 같아. 맞아요. 빠질 것 같아. 자, 한 번씩 해봐요. 해봐. 아니, 해봐. 해. 하늘 건너는 거. 느낌이 올라가봐요. 생각보다 많이 넘어가는 거. 나는 해봤어. 그거 하면은. 네? 그거 하면은 왕자 생겨. 저 이거 2초 하고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그거 하면은 복근 생겨. 복근 왕자. 그리고. 그렇지, 더 나가, 더. 일자로. 더 엉덩이를 뒤로 더 빼. 일자. 최대한 더. 얘도 그렇지, 이거는, 이거는 조정, 중앙으로 중앙에. 이거를 러더 중앙을 계속, 그렇지. 올랐다, 내렸다. 자. 일자로 나가는 건가, 일자로. 힘들어, 땀나. 자, 이제 태킹. 어떻게 해요? 태킹 준비하면 이걸 빼야지. 빼라고? 어떻게 할 거야, 이제 태킹을. 빼라고? 아니, 위에 나가, 있, 이걸 자꾸 나가 있고. 배가 안 돼요. 이렇게? 그렇지, 태킹 해가지고 잽싸게. 나가서 이제, 한 발로. 자, 넘어. 여기 잡고. 이 상태에서. 그렇지, 이걸 잡고. 그렇지. 그 다음에 태킹 하면 이제, 그대로 밀고 바로 넘어오는 거야. 됐어. 아, 이렇게. 자, 한 번. 얘 중앙에 놔두고요. 자. 한번 해봐요. 올라갈 것 같아요. 해봐요. 재미나. 뱃살 쭉쭉 빠져. 이거 하면은. 왕자 생겨, 왕자. 나가. 어떻게 올라와? 저기 해야지. 올라가면 되지, 그걸. 태킹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밀고 태킹하면 되지. 말로. 제가 뒤에서 밀어내고. 채 올라오면 되지. 양태로구나. 얼굴 씹어먹을 나이들이. 여기 사야 돼. 여기 사야 되는데. 바다에 나가면. 이 채로구나. 이 좀 아파. 여기 걸어야 돼요. 이 발등에다가. 준비가
빠져야 돼요? 발등에 걸고 나와야지. 발등도 여기 뒤쪽에 발등이 위험해서 못 걸으시기 때문에 가시네. 이렇게 여기 잡고 그렇죠. 예. 잽싸게 이제 여기 이렇게 앉을 새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와야지. 제가 보여드릴게. 저는 앉을 새도 없이 넘어가요. 야, 앉아봐요. 넘어가던가. 넘어가면 되는데 앞으로 고꾸러진다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고꾸러져. 이게 제가 쓰니까. 이거 시트는 잡아야지. 뒤에 이거 들리더라니까. 무서워. 지금 왜냐면 뒤로는 안 떨어지는 게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응, 그래, 이 정도야. 아니, 왜 계속 오래 하세요? 빨리 땡기라고 하세요. 자, 땡기세요. 진짜? 그렇지. 됐어. 나 태킹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힘이면. 됐어, 됐어. 힘이 되겠네. 그 상태에서 한번 태킹해봐. 그니까. 어떻게 하라? 앉아줄 테니까. 이, 아니, 됐어요. 내가. 땡기를 빼, 언니. 아, 너무하게 잡아줄 자. 테니까. 야, 비 왜 줘요? 갑자기. 아니 그냥 반동으로 올라와 봐요.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냥 이거 윗몸 이렇게 하는 거야? 어. 태킹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이걸 우리 회사 하는 얘기죠. 야, 나와봐요. 내가 태킹하는 거 알려줄게. 몸이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이만큼 올 정도면 얘가 진짜 굉장히 이게 나나 뭐 분명 이렇게 해서 지금요? 앞으로 부러지나요? 그래 지금요? 반장님이 안 나가시네. 자, 지금 내가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바람을 여기 지금 받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수평이 안 되고 여기선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태킹하면 이렇게 밀고 바로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냥 바로 그냥 뛰어 올라가서 하고 그냥 바로 그 다음 동작이 중요해. 여기서 밀고 딱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엉덩이 눌렀잖아. 그럼 이건 걸어놔야 돼. 걸고 나가는 거예요. 한 발로. 그럼 한 발로 일단 걸어야지. 그러고 잡고. 자. 한 발로. 저렇게는 괜찮은데 한 발로는. 근데 튕겨서 올라가는 거 보여줘. 내가 그거 하지 마. 이거 조건이 있어. 거까진 가지 마. 많으시네. 자, 이게. 이거는 몇 번. 이렇게 있잖아요. 난 다음에 하는 거야. 이렇게 있다가 너가 봐야 돼. 어? 아까 시켰어요 아까. 어이구 그 말이 너무. 자, 이제 하이킹 이거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 허벅지로 여길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로 누르기 전에 이 힐이 됐을 경우에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는 그 바람 세기에 따라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여길 눌러주냐 여길 눌러주냐 이렇게 다 나오냐 얘기했듯이 풍화로 탈 때도 여기 앉냐 여기 앉냐 여기 앉냐 이런 거 이거 그거는 뭐냐면 배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심을 힐이 많이 되면 풍산각은 무조건 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가만히 여기 있으면 그럼 내가 예 풍선각일 때는 항상 힐이 돼요. 그러니까 이 힐을 바람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걸 잘 못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캡사이즈가 되는 거야. 바람이 뒤집어지지. 이 상태에서 바람을 다 받고 있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당겨도 지탱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뒤집어지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이 시트를 촥 풀어주세요. 어?
풀고 노고전으로 가게. 네, 풀고 아니 이제 그리고 풀고 이걸 밀어서 노고전으로 가든지 풀어주면서 이걸 당겨서 풍화로 내려가든지. 이건 해봐. 그건 짝꾸니까 방향을. 그죠. 예. 살려면 그렇게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이걸 이겨서 내가 이걸 막 지탱을 하려면 어쩔 수 없지만. 대회 같은 경우는 그 코스를 잡고 가야 되니까 그 각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내가 계속 지탱을 하고 가요. 근데 그걸 못하겠다 싶으면 이것만 살짝 풀어주면 돼. 이걸 살짝 풀어주고 러더를 살짝 밑으로 풍화로 당겨 내려주면 이게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가요. 어? 그러면 여기 최대한 끝에서만 앉아서 타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초보자 때는 태킹을 널찍하게 이렇게 도는 거고 그게 갈수록 태킹 각이 짧아지는 거야. 그게 이제 이해 가시죠? 초보자 때는 태킹을 여기서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어? 근데 좀 이제 레벨이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또 상급으로 가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그럼 코스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바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초보자들은 태킹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태킹을 해요. 네? 근데 조금 이 각도가 더 올라가는 거야 계속. 초보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좀 빠른 애들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그거는 그럼 이게 각이 좁아지면 그럼요. 좁아질수록 힐이 더 되는 거지. 왜냐하면 바람이 센 바람이 지금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빔 상태에선 요 정도. 그 다음에 요 정도면 요 정도. 홀드 가면 이 정도예요. 그죠? 그럼 홀드 각은 이 각이야. 크로스 홀드 각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거를 치다가 태킹을 하려면 또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힘드니까 초보자들은 빔 코스 중간에 이 정도로 내려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태킹 각도 또 이렇게 가겠지. 그 차이인 거예요. 그걸 계산하는 건 아니죠. 그냥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멀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 초보자들은. 일부러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가지. 아니 이렇게 갈래도 못 가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빠질까봐 못 가는 얼마냐 각을 줄이냐에 따라서 코스가 단축이 되는 거지.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지. 여기는 무조건 가. 근데 이렇게 와서 가냐 이렇게 가냐. 마음은 이렇게 간다니까요. 아니 근데 배가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 수도 있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그리고 바람이 약간 미풍이라도 내가 무게중심이 여기에 안 와 있고 요 정도 엉덩이만 살짝 들어도 이렇게 힐이 돼요. 이 정도 바람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체적인 바람이 안 부는 거잖아요. 여기만 부는 거니까 전체적인 풍압이 딱 들어가게 되면 요 정도 바람도 내가 요렇게만 해도 이게 힐이 돼. 그 힐 조정하는 거는 지난주에 타셨던 것만큼 그 연습만 하시면 이거 태킹하는 거는 다 돼요. 요 기울기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기. 왜냐면 태킹을 지금 이 상태에서 해도 태킹이에요. 그럼 편하게 그냥 풀고 태킹을 해도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당겨가지고 여기서 해도 태킹이고. 근데 태킹 포인트가 틀린 게 이거는 힐이 많이 된 거고 아까 그거는 힐이 덜 된 거고. 그러면 대신에 좋은 건 뭐냐면 이거는 코스가 딱 정해져 있어갖고 이걸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반대로 넘어가면 요거밖에 안 넘어와. 그러니까 바람이 바로 받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거 내 중심 이동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실력에 똑같은 종류에 이게 똑같은 종류잖아요. 같은 배를 갖고 스타트를 했는데 바람도 똑같잖아요. 장비도 다 똑같고
이거에 따라 틀려지는 거야. 방향 전환에 따라. 그러니까 코스를 누가 제대로 이렇게 딱 45도 각도 최대한 홀드각을 치고 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홀드를 이렇게 치고 가도 이게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풍산각으로 배가 항상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죠? 배가 바람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틀어지는 성질이 있어.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연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또 땡겨줘야지. 그러면 또 쭉 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땡겨줘. 땡겨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풍산각을 이렇게 딱 제대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쳐. 최대한 노고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최대한 노고존까지. 그러고 바람 맞고 노고존까지 들어갈락 말락 하다가 또 바람 맞고. 그러면 각이 어떻게 차이 나냐면 제대로 가는 코스면 이 정도 코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요 코스까지 와. 그러니까 이만큼 각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는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코스에서 이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쪽 스피드보다는 이쪽 각 치고 가는 게 더 빨리 목표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해상 교육을 갔다 오셔서 이제 바람이나 이 배에 대해서 머리에 확 와닿잖아요. 안 오시는 분 계시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안 하셨던 분들도 가서 딱 하면서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자세가 태킹이든 자이빙이든 제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그냥 주면 다 해. 자이빙도 되고. 근데 자이빙이 안 됐어, 오늘. 지난주에 자이빙 안 한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지금 몇 시에요? 이 배가 여기가 제일 무거워. 끝낼까? 네? 여기가 제일 무거워. 이 부위, 어떤 부위가 제일 무거워? 무게 중심이 어디예요? 배는? 무게 중심은 지금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네. 이게 여기, 그러니까 여기 밸런스. 그게 아니라 이 배 무게는 분포가 똑같아요. 근데 왜 틀리냐면 이 바람 받는 중심에 따라서 이게 풍압점이 이 스팟이 여기다. 그럼 여기가 제일 무거운 거예요. 여기 바람의 무게를 여기서 다 받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무겁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무게 중심은 어디겠어요? 최대한 여기를 잡아줘야 되겠지.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풍하로 내려갔어. 풍하로 이렇게 내리지, 바람이. 봐요. 이거는 이게 전체 바람이 이렇게 촥 와서 무게 중심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다 있는 게 무게가. 뒤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 무게 중심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걸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타다 보면 파도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하시죠. 네. 어느 거요? 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놓고? 바람이 밀어주는 풍압 세력이 강해요. 그 다음에
밤에 바람을 깨고 양 먹고 갔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양력이 빠르니까 똑같이 빠르니까 양력이 빠르니까 양력이 빠르다고요? 훨씬 빠르죠. 지금 요즘 내리는 바람이 얘가 5노트나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가 5노트 이상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갈 것 같죠. 근데 한 10노트씩 나가요. 그게 이제 통합의 힘을 그만큼 극대화를 시키고 저항을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바람이 실적이 흐르인드보다 우리가 실적으로 뭘 무슨 바람을 바꿔요? 어떤 경우를 바꿔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그만큼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기준으로 약 130호 정도 있어요. 보르드리치라고 합니다. 자, 바람이 불어오는 약 20도 방향에 있어. 빈비치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러닝부스는 90도 기본 세팅이고요. 90도. 그 다음에 보르드리치는 예를 들어서 80도에서 70도. 빈비치는 몇 도 나올까요? 세일을. 자, 우리 일단은 세일을 너무 많이 그렇게 놔버리니까 자, 이렇게 많이 놔주니까 세일에 바람 전혀 못 받겠죠. 일단 이거 잘못된 거. 그러면 원래는 세일을 자, 이렇게 되면 있습니다. 이 세팅이 맞을까요? 안 맞겠죠. 자, 뭐 왜 안 맞냐면 바람이 들어와서 세일을 이렇게 밀거든요. 그럼 이게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전진력보다 옆으로 밀리는 현상. 뭐라고 하죠? 밀리는 현상. 행유력. 옆으로 밀리는 행유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안쪽에만 안 넣는 게 아니고 세일에 자, 너무 많이 놓으면 세일이 펄럭펄럭 할 것이고 펄럭펄럭 하는 거예요. 안 펄럭 할 때까지만 당기면 바람이 세일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동일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양력이 극대화가 되고 밀리는 횡유력은 아주 낮아질 거고 앞으로 나면은 전진력이 이 상황에서 이 텔테일은 뒤로 날리게 되십니다. 세일의 위치쪽. 왜냐면 바람이 이렇게 타기 때문에 이 텔테일은 위쪽으로 날려야 맞습니다. 물론 지금 맞진 않겠지만 그러면 풍담으로 더 올라가면 자, 너무 많이 나중에 세일 펄럭펄럭 볼 수도 안 펄럭 될 때까지 하는 수도 펄럭 다시 그것을 이동하고 올라가면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가면 오히려 안 펄럭 될 때까지만 자, 빈비치로 내려가면 세일은 더 용이 돼야 되겠죠. 앞으로도 위치로 나가면 세일은 더 용이 되겠죠. 핵균력이요? 옆으로 밀리죠? 그렇죠. 우리 배 따질 때 뭐 박으셨죠? 밑에다? 가운데다? 센터보드. 대가보드. 네, 대가보드 막으셨죠? 대가보드가 밀리는 현상을 막아주는 거예요. 대가보드가 없다면 이 배는, 이 상태에서 세팅이 되면 이 배는 앞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사선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한 돌판지를 처음에 갈 때는 가로로 틀어서 그만한 널판지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이 널빤지가 이렇게 가로로 내려가면 천천히 밀면 밀리겠죠. 이만한 판을 가로로 딱 세워서 물속에서 천천히 밀면 밀리겠죠. 그죠? 그게 횡유를 아주 강하게 팍 밀면 엄청난 압박이 생기겠죠. 얘는 항상 그 압박을 밀리면 내가 잡아줄게요. 센터보드가, 대가보드가 만약에 배에서 너무 크다 보면 바람이 맞히는 얘는 오바인데요. 잡지 못할 겁니다. 너무 작으면 밀리는 힘들게 있거든요.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또 이제 설계까지 넣어야 되니까 일단 네. 일단 센터보드는 밀리는 핵유력을 잡아주는 가장 첫 번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런닝으로 가면 갈수록 세일은 그냥 이게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런닝으로 왔을 때 우리는 생방으로 세일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런닝해서 브로드리치 자 세일을 올려야 되겠죠. 안 당겨주면 이렇게 콜로 올려야 되겠죠. 당길 때까지 당겨줘서 양념 만들어주고 린리치 브로드리치 크로스홀드까지 갔을 때 세일을 이렇게 당겨줘야 세일이 정확한 세팅입니다. 세일 크림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복 스피드는 현저하게 가졌을 때하고 나중에 실적으로 우리가 물에 가서 배를 타보시면 오픈 했을 때 스피드와 당근했을 때 스피드는 엄청 많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으로 배를 돌려주면 가면 되겠죠, 그죠? 세일 당기면서 올라가고, 당기면서 올라가고, 당기면서 내려가고. 그죠? 당기면서 어디까지? 자, 크로스 홀드까지. 자, 더 놀고 싶으면 지금 여태까지 하는 거 맞아요? 노고도를 지나서 반대편 크로스 홀드까지. 패킹. 더 내려가고 싶으면? 자, 위치까지. 자, 세일을 다른 상태에서 세일을 오픈해줘야 되겠죠. 다음 여기까지 자, 브로드리까지 가니까 세일을 오픈 자, 런닝까지 반영 변화 세일 오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더 내려가고 싶다 뭐 하셔야 돼? 이리로 넘어가봐요. 뭐가 제일 여기서 이제 탑승을 해야죠. 내일 집 당기면 될까요? 자, 배가 이렇게 런닝으로 가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놀고 싶어요. 이렇게 넣으시면 택시 한가동시에 가면 되나요? 이렇게 넓 넘어와서 여기 넣어야 돼. 그리고 자 이렇게 맞죠? 발을 걸어야 되잖아. 발을 걸고 가자. 네? 자 지금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곳이에요? 뭐 나와서 런닝 런닝 곳에 맞죠? 얘는 뭐가 틀리죠?
지금 제가 돌린 게 아니니까. 런닝으로 가다가, 혹은, 브로드비치로 가다가. 자, 지금 요 한 동작이 뭐죠? 제가 한 동작이? 타이밍이죠? 타이밍 왜 하죠? 바람이 여기 불어서 세일 안쪽에 바람을 갖다가
자, 지금 이만큼에도 잘 되는데, 지에서 밀어주실 정도로 바람이 아직까지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이밍이라면 바람 걸리면 되겠어요. 배가 또 돌아야 되겠어. 이렇게 더 돌아야 돼. 지금 바람이 아주 나쁜 것 같지만, 어떻게 꼭 해야 되지? 우리가 실적으로 이제 자이밍을 연습할 때 몇 가지 해야 되는 거 조건이 있습니다. 아침을 여기서 못 걸으시겠네. 영상에서 아침에. 자, 여기서 이제 자이밍 갑니다. 자이밍 내 마음속으로 자이밍 준비.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일을 당기면 당길수록 자이밍 포인트가
통화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예요. 팀동원 스탠전에 속도가 나와있는 리프트 안 나오고 그죠? 자, 어도를 밀 때는 이때는 상체가 얘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상체가 얼마든지 재밌죠. 얘가 안끼어져 있으면 뒤로 발라? 넘어가야 돼요. 통화한테 그게 좀 뱀지 뱀지 얘가 방금 누워야 돼요. 앞에 꽝들이 자세히 노동이 길 때는 손을 어디로? 바로 나오고 노동을 닫을 때는 손을 어디로? 반대로
다음 주는 이런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코스 오늘 풍산에서 푸가 내려가는 거, 푸가에서 푸가 올라오는 거, 그거 다음 주 한번 더 하고, 이런 계획을 다음 주 좀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밴드에다가 그 아까 그 동영상 그거 채팅하는 거나 이런 거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 보시고, 그 12월 7일 날 저희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때 수요식 끝나고, 수요식은 어떻게 할지 이제 아직 모르겠는데, 끝나시고 저희 클럽 밴드 그 초대장 저희 밴드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 많이 하시고, 오늘도 수업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